자,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박수 부탁합니다. 예, 오늘 2016년 11월 19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저 김일봉 초음파 상복부 워크샵 예, 그 현장 코스 진행하겠습니다. 강의에 앞서서 제가 초음파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강의는 제가 가장 많이 하는 강의입니다. 지난 일요일날 서울에서 소홍도 롯데호텔에서 개최된 임상 초음파학회에서 제가 강의를 해가지고 아주 많은 스님들한테 그 호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국의 스님 중에서 강의 PPT를 보내달라는 분이 한 150명인데 제가 스님들한테 메일로 보내드렸습니다. 왜 이 강의가 중요하냐면 초음파의 그 영상의 원리를 아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걸 모르시면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제가 초음파를 처음 배웠을 때 사실은 체계적인 교육을 배우지를 못했습니다. 영상의학 선생님한테 이렇게 기동량 듣고 그 다음에 초음파 하면서 이제 책을 봤는데 초음파 책을 보니까 제일 곤란한 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스캔법이 나오는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고 스캔 사진이 아주 좋은 사진이죠. 실제로 내가 해보면 그렇게 나오지를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초음파는 스캔 부위와 스캔 각도에 따라서 영상이 전혀 틀리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는 책으로 쓸 수 없는 노하우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스캔법은 간단하게 기술됐지만 사실은 그 스캔법에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암묵적 지식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스캔법이죠. 그래서 초음파의 어려운 점이죠. 초음파가 다른 그 검사의 어려운 점이 난간이죠. 난간이 초보자들한테 어려운 점이 첫째는 스캔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선생님 오시가 저하고 스캔법 같이 공부합니다. 두 번째는 영상의 해석입니다. 영상.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초음파 영상은 무에코, 고에코, 강에코, 제에코, 아이소에코 이렇게 했는데 도대체 고에코가 뭔지 저에코가 뭔지 이걸 모르면 굉장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이제 초음파를 배우고 난데 교재를 사서 읽어보니까 제일 힘들었는 게 간의 해망조음합니다. 간의 혈관종이 체계를 보면 작은 에코는 해망조음은 고에코로 나는데 조금 더 읽어보니까 해망조음화 때로는 커지면 헤테로지니어스한 믹스드 에코가 되고 또 해망조음의 변연에 마지날 고에코가 나오고 또는 해망조음화가 LC라든지 패티리브에서는 뭐 아이소에코 테론은 보이지 않을 수 있고 이렇게 된다고요. 그럼 도대체 뭐냐 해망조음화 고에코부터 아이소에코, 제에코, 믹스에코 다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당연하죠. 왜냐하면 초음파는 음파의 반사에 의해서 영상이 결제되니까 그 조직의 구조하고 내용물에 따라서 다양한 에코가 나온다고 하는 것을 반응하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제가 초음파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음파는 우리 음파죠. 음파인데 초가 붙어있는 것은 주파수가 높은 거죠. 울트라는 사운드에서 프리퀀시가 높아서 우리가 가청 들을 수 없는 주파수죠. 그래서 우리가 가청 음파는 16에서 2만 헤르츠입니다. 2만 헤르츠가 되죠. 2만 헤르츠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학에 써야 되는 의학에 살 의학용은 2메가 헤르츠에서 15메가 헤르츠를 써요. 이 메가라고 하는 게 엄청 높은 겁니다. 메가가 100만이거든요. 100만입니다. 그러니까 100만 헤르츠니까 이 메가 헤르츠가 200만 헤르츠죠. 엄청 높은 겁니다. 우리가 가층이 2만이니까 200만 정도 음미가 됩니까? 100배가 더 높은 주파수가 됩니다. 그러면 자연계에서 우리가 초음파를 사용하는 동물은 박쥐하고 돌고래가 됩니다. 박쥐하고 돌고래는 초음파가 틀리죠. 틀립니다. 박쥐하고 돌고래. 박쥐는 고주파를 사용합니다.
우리가 들을 수 없는 주파수지만 그래도 공기를 잘 통과하는 주파수입니다. 돌고래는 저주파죠. 왜 그러냐면 박쥐는 반경 얼마 안 되나 한 30cm만 충분하지요. 돌고래는 어떻습니까? 수음 10m를 가야 되죠. 그러니까 박쥐는 고주파를 사용하고 돌고래는 저주파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이 주파수는 우리가 의학에 사용하는 주파수보다는 훨씬 낮은 주파수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초음파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음파의 프로브에서 초음파가 발사되는데 여기에 젤을 쓰죠. 젤을 왜 쓰느냐면 의학에서는 초음파는 너무 고주파이기 때문에 젤을 없이 공기를 통과하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박쥐나 돌고래에 쓰는 주파수는 낮기 때문에 잘 통과하죠. 그러면 이 초음파가 물질이 어떤 물질이 있으면 물질을 통과하게 되면 통과해서 투과를 하거나 또는 요렇게가 흡수가 되거나 그 다음에 산란, 초음파가 이렇게 막 삐져나가죠. 산란이 되거나 반사가 되거나 이렇게 되죠. 그래서 투과를 해버리면 전혀 돌아오는 게 없으니까 투과나 흡수가 되어버리면 돌아오는 게 없으니까 무에코로 나오는 거죠. 무에코가 나옵니다. 그러나 반사를 하게 되면 강에코가 나오죠. 산란이 되면 저에코로 나오죠. 왜냐하면 초음파 힘이 옆에 물질에 산란이 되면 산란이 된 음파가 다시 위로 돌아오니까 그렇죠. 요 원리입니다. 이렇게 다시 말씀드리면 초음파는 그 저 물질이 딱딱하냐 소프트하냐 아무 관계 없습니다. 물질이 딱딱해도 음파가 잘 통과하면 이제 저에코로 나오죠. 물질이 소프트하다 반사가 많이 되면 고에코로 나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반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 물질은 초음파를 통과하는 그 매질의 전파 속도가 있습니다. 각 물질만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질이 그 음파 매질의 그 임피던스가 다른 물질하고 갱 차이가 많은 물질하고 있을 때는 강하게 반사를 해버립니다. 가령 어떤 물질이 A 물질 있고 B 물질인데 A, B가 그 물질이 뭐 성질이 어떤 건 아무 관계 없습니다. 음파에 관해 음파가 빨리 통과하는 것 잘 못 통과하는 거하고 경계가 차이가 많이 날 때는 요 경계면에서 강한 반사를 느낍니다. 이렇게 물질의 임피던스가 차이가 많이 나는 게 경계가 있을 때는 강한 차이가 많을 때 차이가 심할 때는 경계면에 강한 반사를 때는 반사가 심합니다. 그 다음에 물질 자체가 강한 반사를 물질 자체가 강한 반사제일 때 반사를 강한 반사제입니다. 요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요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에코는 종류가 무에코 그 다음에 강에코 오시는 분 아닌가? 이렇게 이상하다. 강에코, 저에코, 등에코 있습니다. 잠깐만요. 선생님 이분 있어. 들어오시지 않았나? 오신 분 들어오시. 배우러 왔던 분 맞죠? 예예 예, 저 아까 왔었어요. 아까 네. 들어오시 배웠어요. 네. 얘기 못 해요. 아 예. 나는 아까 오셨는데 안 나오시게. 아 네네. 예, 아저씨. 네. 예, 배우고 오셨나요? 지금 어디에 근무하십니까? 아 저 중국. 아 공제원입니까? 네. 아, 반갑습니다. 대구 옆에 그 합천에서. 합천에 있어요. 네네. 공모 이때. 지금 몇 년 차입니까? 지금 이제 2년 차입니다. 2년 차. 앞으로 1년이 남았습니다. 너무 많이 하시네요. 아 나는 또 모델로 오신 줄 알았어요. 아, 예. 아 그래요. 네. 내가 착각이었어요. 알피네 저번에 오셨잖아요. 네네네. 맞아요. 이렇게 에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첫째 무에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무에코는 낭종이죠. 우리 몸에서 물이라든지 혈관이 대표적입니다. 그렇으면 우리가 이제 초음파에서 무에코 낭종이 이렇게 있으면 무에코로 나오죠. 내부가 무에코인 것은 우리가 초음파가 낭종을 잘 통과해 버리죠. 반사가 안 되고 물은 초음파가 잘 통과합니다. 통과하기 때문에 반사가 안 되기 때문에 무에코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낭종에는 이 우리가 헤파틱 시스터 간 낭종으로 하면 간 낭종은 어디서 생겼습니까? 헤파틱 시스터의 오리진이 어디죠? 간 낭종은 어디서 생겼습니까? 바일 닥터에 생겼죠. 바일 닥터가 딜라테이션 되게 생겼죠. 그러면 간 낭종은 트루 시스터거든요. 우리가 트루 시스터, 슈도 시스터를 하는 말을 쓰죠. 트루 시스터는 뭡니까? 엡세림으로 라이닝 되는 걸 트루 시스터라고 합니다. 엡세림 이거는 파이브러 티슈로 둘러싸여 있는 거죠. 그 상비 셰프로 둘러싸여 있는 것이 트루 시스터죠. 그렇죠. 그 판크레아스 슈도 시스터는 판크레아스에는 파이브러 티슈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이거는 슈도 시스터입니다. 그러면 트루 시스터는 이렇게 시스터가 엡세림 라이닝 되기 때문에 경계가 스무스합니다. 경계가 스무스. 아까 오실 때 나는 선생님이 그런 줄 알았어. 모델인 줄 알았어. 아, 예. 그래서 지금 모델이 또 그래 깜짝 놀래가지고 네. 그래 내 적이 있었겠어요. 예. 다음에 이제 우리가 뒤에 후방 음량 증강이 있습니다. 후방 음량 증강. 후방 음량 증강. 후방 음량 증강이라서 이 뒤에 시스터 뒤에 고에코로 보이죠. 이건 왜 후방 음량 증가가 생기냐면 이 이제 초음파는 물을 통과할 때 감쇄를 안 일으키고 투과를 하기 때문에 뒤 주위에 비해서 음량이 손실이 안 되고 갑니다.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의과대학에서 등길 때 1등이 그 70점 따고 꼴찌가 50점을 따면 플러스 30회가 100점, 80점 전부 다 재난 제시였습니다. 일이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1등이 90점 따고 꼴찌가 20점 되면 10점 플러스가 100점, 30점 반 이상이 제시가 됩니다. 그럼 초음파 기계는 어떻게 말해? 기계가 자체가 뒤쪽으로부터 또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만들기 위해서 뒤쪽에 음파를 증폭시켜 놨거든요. 그래서 초음파가 물을 통과하면서 초음파가 그 증강되는 게 아니고 감쇄가 적게 일어나가지고 뒤에 후방 음량 증강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는 우리가 중요한 것은 초음파 여기 중요합니다. 자 물질이 요 간실질하고 낭종하고는 음향 계면차가 굉장히 큽니다. 물하고 주위 간 조직 그러니까 초음파 빔이 요 간 조직에서 물을 통과할 때 음향 계면차가 크기 때문에 여기서 반사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고에코가 선상 고에코가 나타납니다. 예, 선상 고에코. 고에코죠. 여기 시스트를 시사하는 중요한 소견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제 LC 환자에서 이 시스트가 이제 메타세익 켄산 HCC 갑자기 어려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HCC인 경우에 HCC인 경우에는 에코가 저에코가 되죠. HCC, 스몰 HCC. 스몰 HCC는 왜 저에코냐 하면 이 세포가 아주 밀집이 됩니다. 우리가 초음파 간 정상 간 조직에 비해서 스몰 HCC는 간 세포가 4배에서 6배 정도 세포가 첫째는 밀집이 되고 세포가 밀집, 세포 밀도가 높아지죠. 그 다음에 이 간, 이 결절은 순수한 간 세포로 구성이 되는 거죠. 일반 간 조직에는 뭐 헤파토사이트, 사이노소이드, 포탈, 에리어 여러 조직이 들어있지만 이거는 only 헤파토사이트입니다. 그러면 간암 세포가 저 정상 간 세포보다 크겠습니까? 적겠습니까? 작습니다. 세포가 작습니다. 물론 아나플라스틱 체인지 하면
라지 세리징. 일반적으로 암세포는 정상세포보다 작고 유크리오스 사이토플라즘 레이셔가 증가되죠. 네. 세포가 그러니까 작은 세포들이 있고 균질한 세포죠. 이 안에는 다른 조직이 없는 거죠. 온리 헤파토사이트. 그러니까 초밥이 잘 통과합니다. 그래서 소월 HCC는 뒤에 보면 후방 음량 증강이 보입니다. 후방 음량 증강이 보이죠. 그래서 물론 간남종에 비해서 후방 음량 증강은 약합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요 세포의 음량 계면체하고 바깥하고 그런 차이는 있지만 그렇게 심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그 경계면 선상 고액포는 잘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모양이 요거는 아주 레귤러하지고 요거는 조금 일레귤러하고 뾰족뾰족한 맛이 납니다. 그다음 칼라 도플러 할 때 하고 요거는 칼라 도플러 혈류가 안 뜨겠지만 요거는 혈류가 뜰 수도 있고 안 뜰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다음에 초음파가 굴절을 일으킵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어떤 결절이 비교적 바깥이 스무스하고 이를 캡슐을 둘러싸일 때는 초음파 빔이 경계면에서 굴절을 하는데 굴절의 원칙은 이렇습니다. 여기에 벨로시티가 물은 벨로시티가 낮습니다. 주위 조직은 벨로시티가 높습니다. 그러면 초음파 빔이 이렇게 높은 벨로시티 낮은 벨로시 들어갈 때는 안쪽으로 굴절합니다. 안쪽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안으로 굴절하게 되죠. 반대로 HCC인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HCC는 여기가 조직의 밀도가 높고 여기 밀도가 낮죠. 그러니까 반대로 바깥으로 굴절을 합니다. 여기에 들어오면 별로 아웃으로. 요거는 인어드 굴절이고 요거는 아웃어드 굴절을 합니다. 예, 거기 이제 왜 그러냐면 벨로시티의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 다음에 첫째는 무에코였습니다. 두 번째는 강에코입니다. 우리가 강에코라고 하는 개념은 뭐 고에코가 똑같이 씁니다만 초음파가 주위에 섀도를 동반할 때 그 후방 음영을 동반할 때를 강에코로 합니다. 뭐 같이 쓰기도 합니다. 첫째 우리가 강에코로 대표적인 것이 석회하죠. 석회화병변 돌 같은 거죠. 석회화병변은 이렇게 석회화가 있으면 초음파가 석회화하고 부딪히면 이 부분에서 강하게 반사를 합니다. 반사가 여기에는 아주 고액화가 되고 안으로 들어가면서 산란 흡수가 되고 뒤쪽에는 클리어한 섀도를 만듭니다. 섀도가 아주 클리어한 섀도. 이렇게 초음파가 조직하고 석회하고 스톤하고는 강한 반사를 일으키고 차차차차 들어가면서 산란 흡수를 일으켜가지고 섀도를 나중에 섀도가 되죠. 초음파가 뒤에 내려가는 게 없으니까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강에코 나오는 게 에어입니다. 공기죠. 우리가 초음파에서 음에 서는 프리퀀시가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은 공기일 때, 아주 작은 소량의 공기일 때는 소량의 공기는 점상 고에코로 보입니다. 점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공기가 조금 더 많을 때는 이렇게 밴드, 대상 고에코로 보이고 공기가 좀 더 많을 때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뒤에 섀도를 동반하는 섀도, 그림자를 동반하는 이거는 더티 섀도죠. 클리어한 섀도가 아닙니다. 석회화에서는 깨끗한 섀도인데 이거는 공기는 침입을 안 하니까 그 사이 초음파 빔이 통과해가 더티한 섀도. 그게 이 공기를 시사하는 중요한 소견이 됩니다. 또 공기의 경우에도 공기방울이 있고 공기방울이 이렇게 있는데 공기방울 사이에 액체가 끼는 수가 있습니다. 액체 플루이드가 끼게 되면 여기에 플루이드가 액체가 있으면 공기가 요 안에 들어가 리버버레이션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공기가 여러 공기 방울 사이에 여기에 초음파 빔이 들어가면
리버브레이션 에코가 어떤 애는 이렇게 선상 긴 에코, 이거 링다운 아티팩트, 링다운 아티팩트. 이거는 공기를 시사하는 중요한 소견입니다. 자, 그러면 요약을 하겠습니다. 이게 공기를 하는 것이 첫째는 점상 고에코, 대상 고에코, 더티 섀도를 많은 고에코, 링다운 아티팩트를 하는 고에코. 요거는 이제 공기를 시사하는 아주 중요한 소견이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고에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고에코. 고에코로 대표적인 이제 지방이 있죠. 지방. 우리가 지방입니다. 지방 간에 이제 고에코로 보이죠. 리버에서. 리버에서 지방 간이 고에코로 보이는 원인은 이 리버에서 여기는 막 고에코보다 차차차차 에코가 떨어져가. 뒤쪽에는 음향 감쇄가 일어나고 감쇄가 일어나고 위쪽에는 고에코로 나타나. 그거는 헤파토사이트 안에 뉴클레어스 핵이 있고 여기에 펫 글로불린이 있죠. 펫하고 이 사이토플라즘하고 음향 계면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여기서 반사를 많이 일으키죠. 자, 그러면 이제 지방은 무조건 고에코냐? 반드시 그렇지도 않습니다. 초음파에서 제일 중요한 원칙은 이겁니다. 초음파의 에코는 상대적이다. 이게 중요합니다. 상대적이다. 절대적이 아닙니다. 주위에 비해서 어떻게 나왔다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걸 자 우리가 경북의 청송에 이제 한 100명 되는 학교에 공부 잘하는 아이가 1등이에요. 그 애가 서울 대원외고에 전학을 왔어요. 시험을 쳤다. 청소년에서 자기가 1등이죠. 뭐 타고나게 때 대원외고에 날고 기는 학생들하고 같이 시험을 치면 자기는 공부 잘해가 시험 80점을 따는데 대원외고 학생 90점을 따면 대원외고의 평균 점수를 낮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제 올림픽 체계 최고가 미국의 400m 계주인데 우리나라 400m 계주 대포 선수가 올림픽 미국 올림픽 대포 계주 선수에 합류하면 왜 되겠어요? 떨어지죠. 다른 사람 다 잡아 우리 애가 못하면 결국은 왜 잘못하면 예선 탈락되죠. 그 똑같은 거죠. 상대적이다고 이게 이제 꼭 명심을 해야 됩니다. 상대적 이제 대표적인 것이 키드니죠. 예, 키드니를 설명합니다. 키드니가 이렇게 있는데 키드니에 여러분 보면 여기 중심에 고복합제 CEC가 있고 여기가 메줄라가 있고 수질이 있고 메줄라가 있고 여기 콜텍스가 있다. 초음파를 보면 콜텍스는 고에코 메줄라는 저에코 CEC는 강한 고에코 그러면 CEC가 왜 중심에코 복합제가 강한 고에코냐면 중심에코 복합제는 뭐로 성대는 첫째는 소변 인해를 하는 신우가 있죠. 신우 그 다음에 주위에 신우 주위 연부 조직이 있고 연부 조직 그 다음에 혈관 림프관 각종 스트럭처가 둘러싸고 신호를 둘러싸고 있죠. 그냥 초음파가 이걸 통과하면서 강한 반사를 일으키가 고에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호 주위에 혈관도 있고 림프관도 있고 소프트티슈도 있고 여러 조직이 있으니까 이 초음파가 통과하면서 반사를 일으키가 고에코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 신호 주위에 지방이 침착이 됩니다. 나이 들어가 신호 주위 지방종 사이너스 리포마토시스가죠. 지방종이 되면 에코가 왜 되면 에코가 저하되는 거죠. 왜냐하면 중심에코 복합체도 워낙 고에코이기 때문에 지방이 집착되면 오히려 에코가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신우주의 혈관도 확장돼도 저에코되고 림프관 확장돼도 저에코되고 상대적이니까 예. 그러면 했는 김에 콜텍스는 왜 고에코 되느냐?
콜텍스는 보면 조직을 우리가 보면 글로메룰러스 사고체가 있죠. 사고체가 있고 사고체 주위에 프록시멀 컨버리 튜블, 디스탈 컨버리 튜블인데 튜블이 보면 튜블이 이렇게 작은 게 있고 큰 게 있습니다. 구경이 작은 게 프록시멀 컨버리 튜블이겠습니까? 디스탈 컨버리 튜블이 되겠습니다. 프록시멀이 작고 디스탈이 작습니다. 이렇게 근위곡선혈관 신혈관, 원위곡선혈관, 원위곡선혈관. 여기에서 우리가 미날CLC가 생깁니다. RCC가 이제 근위곡선혈관이 생깁니다. 그러면 저 초음파가 사고체 튜블 소프티슈하고 부딪히면서 고액골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소아에서는 콜텍스가 고액골로 잘 안 보이거든. 왜 그러냐면 소아 어린이는 이제 다 그 사고체의 수는 같은데 사고체 크기가 작은 거죠. 어른에 비해서 어른은 사고체가 커졌는데 소아는 사고체가 적기 때문에 이 음양 반사가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메줄라는 왜 적은? 메줄라는 추불이죠. 이렇게 추불이 이렇게 추불 추불에 소면이 차 있으니까 균질한 조직이 통과하면서 제거되는 거죠. 자 그러면 설명을 해드릴게요. 추불은 이렇게 간 조직이고 안에 물, 오, 수분이 차 있으니까 초음파 통과를 잘하고 사고체가 고액골, 요는 콜텍스 고액골은 사고체 연보 조직 프록시마 디스 컨버리 튜브하고 강한 반사를 일으켜가 고액골이 된 겁니다. 이해 되셨죠? 예. 자 그다음 그러니까 지방이 반드시 고액골이다. 지방은 저액골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예. 다음에 이제 지방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입니다. 콜레스테롤 자, 콜레스테롤 중에서 우리의 대표적인 자 콜레스테롤 스톤 결석이 있고 폴립이 있습니다. 폴립 담낭에 폴립이죠. 자 콜레스테롤 스톤하고 콜레스테롤 폴립의 감별점 뭐죠? 아쿠스틱 쉐딩. 그렇죠. 두 번째. 움직여보면 그렇죠. 두 가지입니다. 자 콜레스테롤 스톤은 섀도우가 있는데 폴립은 섀도우가 없죠. 왜 그러냐? 당연하죠. 자 스톤 경우에는 초음파가 딱 부딪히면 이렇게 선상 고에코를 만들고 그 다음에 요를 보시면 에코가 차차차 감쇄를 일으키죠. 이렇게 돼가 섀도우를 만들죠. 근데 폴립은 어떠냐면 폴립은 그래서 폴립이 생기는 메커니즘은 담낭 안에 담즙 안에 콜레스테롤이 에피셀리움으로 들어가면 우리 에피셀리움의 담낭벽에 있는 혈관에서 히스테오사이트가 나가 그 콜레스테롤 엔갈핑해가 거기 위로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쉽게 말하자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 에피셀리움이죠. 여기 또 에피셀리움. 여기 스토크죠. 스토크는 너무 가늘기 때문에 초음파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폴 자세히 보면 요 밑에 동동 뜨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는 스토크인데 스토크이 너무 가늘어 안 보이는 거죠. 안 보이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는 안에는 히스테오사이트가 꽉 있는 거죠. 히스테오사이트가 여기에 이제 콜레스테롤이 있는 거죠. 히스테오사이트 안에 마크로파지죠. 요 안에 콜레스테롤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초음파가 요 안에 히스테오사이트에 있는데 콜레스테롤하고 강한 반사를 일으키지만 주위에 있는 소프티슈는 초음파 힘이 잘 통과하거든요. 그래서 콜레스테롤 폴립은 보면 조금 요런 모양이 오고 점상고에코죠. 그러니까 초음파가 반사를 하지만 그래도 상당한 양이 투과하기 때문에 섀도우가 없는 거죠. 예, 그렇죠. 자, 콜레스테롤이 고액골이지만 우리가 콜레스테롤 폴립 되기 전에 콜레스테롤 점막에 아주 작은 콜레스테롤이 묻어 있는 거죠. 그거는 이제 아주 폴립 되기 전 단계죠. 전 단계에서는 이렇게 담낭의 에피셀리움에 콜레스테롤이 이렇게 묻어 있는 수
이런 경우는 콜레스테롤 침착이 되는데 아주 콜레스테롤 폴립 되기 전입니다. 이럴 때는 초음파 비임에서 무슨 아티팩 링다운 아티팩 코메테얼 아티팩 이렇게 여기 코메테얼 에코죠. 콜레스테롤 이 안에 하고 반사로 이렇게 이걸 코메테얼 아티팩트를 합니다. 코메테얼 해성콜이 또 이런 코메테얼 에코는 어떤 데서 보이냐면 집이 아데노마이오마토시스에서도 보여요. 담낭백이 이렇게 두꺼워져가 여기에 로켓탄스키 에이숍 사이너스가 생기면 담낭선근 쪽이죠. 담낭선근쪽. 담낭선근쪽에서도 여기 보면 여기 사이너스에 여기 코메테일 아티팩트가 보이죠. 여기도 보입니다. 그러면 담낭선근쪽이 왜 생기느냐 나중에 또 설명했지만 담낭은요 소화관하고 다른 거 틀려가지고 서브 무코스하고 머스큘라리스 무코스가 있어요. 그렇게 압이 높아지면 에피세림이 안으로 인바지네이션 들어가죠. 그래서 이게 생기죠. 다시 한번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고액호흡은 보이는 것은 콜로이드입니다. 콜로이드죠. 우리 갑상선을 이렇게 보시면 갑상선의 이 실질이 고액호로 보이죠. 갑상선 실질을 고액호로 보입니다. 갑상선이 왜 고액호로 보이냐면 갑상선은 조직학적으로 물주머니죠. 이렇게 폴리클이 있죠. 폴리클이 있고 폴리클이 있는데 여기에 폴리클 에피셀륨이 있고 이 안에 콜로이드가 가득 차 있죠. 주위에 소프티슈가 있고 총바비미 이렇게 폴리클하고 콜로이드하고 강한 반사를 일으키고 콜로이드 자체도 강한 반사를 일으키죠. 그래서 갑상선은 고액으로 하얗게 보이죠. 그러면 갑상선 암이 생기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갑상선 암 중에서 그 유두암이 그 파피러리 캔사를 하죠. 파피러리 캔사 중에서 인베이지브 침윤형 파피러리 유두암은 저액으로 보이죠. 왜 침윤의 유도암은 제이코로 보이느냐? 자 여기서 폴리클에서 암이 생기면 암세포 이렇게 안으로 증식하고 또 주위를 파먹어 들어가죠. 세포가 엄청 증식하죠. 세포가 증식합니다. 증식하게 되면 콜로이드를 밀어내고 세포가 밀집돼 있으니까 밀집된 세포가 초음파를 잘 통과하죠. 이래서 제이코 됩니다. 이걸 현미경학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이느냐 하면 파이브로바스큘럴 번들이 있습니다. 파피러리 요 파이브로 티슈가 있고 여기에 베슬이 여기에 세포가 포도송이처럼 있습니다. 이게 암세포죠. 암세포가 막 이 포도송이처럼 암세포 여기 파이브로바스큘럴 번들이고 번들이고 여기 암세포죠. 그래서 암세포가 밀집되고 증식되기 때문에 초음파가 통과할 자리가 제거됩니다. 이해가 되셨죠? 예, 그래서 좀 알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고액호흡 그것은 파이브러스 티슈입니다. 파이브러스 티슈 섬유결합조직이죠. 자, 섬유결합조직이 이제 고액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콜란지오시 간내담간암입니다. 우리가 간내담간암 보면 간이 이렇게 이제 페리페럴 콜란지오시 담도에서 암이 생기면 주위의 간 조직을 침윤하고 침윤하죠. 침윤해가 고액호로 보입니다. 담간암은 우리가 세포가 적고 파이브러 티슈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초음파가 반사를 해서 고액호가 보이고 간내당간이 확장이 되죠. 예, 당연히 간내당간 확장이 되죠. 이렇게 그러면 파이브러 티슈가 많으면 무조건 고액호가 되느냐? 반드시 그렇지도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췌장에 생긴 췌간암, 판크레아스 캔사, 췌간에서 생기죠. 판크레아스 덕트에 생기는데 판크레아스 덕트에 생기는 캔사 이렇게 보면
방금 닥터가 딜라테이션 되고 요게 요렇게 체간암이죠. 방금 캔슬 일반적으로 저에코로 보입니다. 저에코 요게는 체간학자이. 그러면 팡크레스 학자이죠. 팡크레스 캔사는 파이브러 티슈가 굉장히 많은 조직이거든요. 파이브러 티슈가 많고 세포 성분은 적습니다. 그런데 왜 저에코는 팡크레스 자체가 패시 나이 들면 패시 어큐뮬레이션 팡크레스 닥터 주위에 패시 어큐뮬레이션 폐하고 파이브러 티슈하고 상대적으로 폐시 에코가 더 높고 이 팡크레스 캔사의 파이브러 티슈는 상대적으로 약한 점. 그래서 저 에코로 보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HCC도 마찬가지죠. HCC도 보면 HCF가 증식이 되어가 이렇게 종괴가 생기는데 종괴의 주위에 헬로가 생기죠. 여기 헬로시 종괴죠. 간세포 주위가 워낙 LC 때문에 그 에코가 높아져 있고 여기에 캡슐이 생기고 파이브러 티슈인데 파이브러 티슈가 주위 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에코가 낮기 때문에 헬로가 제에코로 나오죠. 우리가 이제 또 예를 들죠. 파이브러 티슈가 제에코 많습니다. 사이로이드에 폴리큘러 캔사 폴리큘러이 증식돼 가지고 있는 폴리큘러 네오플라스미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캡슐이 저에코 캡슐입니다. 왜냐하면 이 파이브러테이션은 콜로이드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에코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리고 고에코 물질이라서 다 고에코가 아니다. 상대적으로 어디까지나 상대적이다 하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염증세포의 침륜. 염증세포가 침륜이 되면 처음에는 고에코로 보입니다. 가령 우리가 압세스, 헤파틱 압세스일 때는 처음에는 우리가 리브에서 세포가 침식되면 고에코로 나옵니다. 그러다가 플루이드가 보이기 시작하면 에코가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네. 예. 물이 들어가면 이제 에코가 떨어집니다. 자, 지금까지 이렇게 여러 가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고에코를 해서 혈관이 풍부할 때 고에코로 합니다. 혈관이 풍부할 때. 우리 그냥 붉은 혈관이 아니고 모세 혈관이 아주 풍부한 때는 그 고에코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모세 혈관하고 세포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세포하고 혈관하고 강한 반사를 일으켜 가지고 고에코로 나옵니다. 오늘 나중에 또 설명을 해드리고 자 지금까지 이제 그 고에코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저에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거 카메라로 스마트폰으로 찍으십시오. 찍고 재밌죠? 네, 네. 이 중요한데 이걸 모르면 나중에 계속 헷갈립니다. 헷갈리고 이해를 못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저에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저에코. 저에코는 뭐냐면 결국은 초음파가 빔이 잘 통과하는 거죠. 우리 몸 속에서 제일 저에코가 근육입니다. 근육 머슬이죠. 근육은 굉장히 균질한 조직이죠. 균질한 조직은 심이라고 되는데 그 초음파빔이 근육을 통과할 때는 제코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조직에 플루이드가 보일 때 조직에 플루이드가 보이면 에코가 제코가 됩니다.
제코드입니다. 그렇죠. 물은 에코를 낮추는 역할을 하지 않나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세포 성분이 증식될 때, 성분이 증식되면 제코로 보이죠. 아까 말하자면 스몰 HCC 같은 그렇죠. 이런 물은 뭐 제코로 됩니다. 뭐 나중에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등에코, 아이소에코입니다. 이게 제일 문제입니다. 초파원은 결국은 우리가 초파 발사체가 반사되는 걸 보고 주위 조직에게 음향의 대조로서 진단하는 거죠. 우리가 제일 대표적인 예가 해망지음합니다. 해망지음합. 자, 해망지음합가 우리가 고에코로 보이는데 해망지음합가 왜 고에코로 보이느냐 하면 스몰 해망지음합 아까 설명을 했습니다만 작을 때는 해망지음합은 스몰 해망지음합은 안에 무수한 바스큘러 레이크로 구성되어 있죠. 바스큘러 레이크. 여기 혈관, 혈관이죠. 바스큘러 레이크가 있고 여기 여기는 엔도세리움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는 파이브러 티슈가 있습니다. 파이브러 티슈 있습니다. 그러면 초파 빔이 이걸 통과하면서 이 엔도세리움하고 혈관 내강하고는 강한 반사를 일으키죠. 그래서 고에코로 나옵니다. 근데 해망점호가 커지거나 또는 안에 엔도세리움이 바스큘러 레이크가 확장이 되는 게 되겠습니다. 에코가 떨어지면 되는 거죠. 당연하죠. 떨어지죠. 그러면 여기 에코가 떨어지게 되죠. 그러나 페리페레는 마이크로바스큘러 스트럭처를 유지하죠. 페리페레는 마이크로바스큘러 스트럭처를 유지하기 때문에 변형 고에코 스트럭처를 유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해망점화가 특징이 이렇게 마진의 고에코고 내부는 헤테로지로 마지널 스트롱 에코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마지널 스트롱 에코도 LC 환자에 들어가 버리면 팬리브에서 오게 되겠습니다. 안 보이죠. 주위가 고에코면 마지널 스트롱 에코는 뭐 가채뿌리가 안 보이는 거죠. 팬리브에서 팬리브에서는 마지널 스트롱 에코가 마지널 스트롱 에코가 없어지는 거죠. 안 보이는 거죠. 이렇게 된 거죠. 그렇게 결국은 안에 있는 조직학적 스트럭처에 따라서 이렇게 되는 거죠. 또 경우에 따라서는 해망지음화가 아이소 에코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 대표적인 것이 우리 해망지음화 환자를 보고 이제 CT를 찍었어요. 내가 초음파로 이렇게 리브에 세그멘트 3에 있었는데 CT의 결과를 뭐라 넣었냐면 3에도 있고 5번에도 있고 7번에 있다. 그걸 CT를 딱 보고 초음파를 찍어도 암만 봐도 안 돼. 그거는 왜 그러냐면 해망점의 에코제니시티의 반사 주위하고 비슷해 버리면 안 나오는 거죠.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망점화가 이제 나는 내가 봤는데 다음에는 안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이는 위치에 또 보일 수도 있고 그거는 안에 있는 혈류의 필링에 따라 틀리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이소에코 결절이 제일 문제가 됩니다. 반대로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리버시로스에서 이제 HCC를 발견하기 위해서 결절을 봤는데 결절이 리제닌 노즐 한 1cm 되는 결절이 보였어요. 초음파로 CT를 찍었는데 CT에서는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는 초음파에는 음향의 대조도로 보고 조직 CT에서는 엑스레이의 투과도에 따라 보이는 그 메커니즘이 틀리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한마디로 말해서 초음파 CT는 별개의 메커니즘인 거죠. 초음파는 CT보다 좋은 점은 물을 찾아내는 데는 기신이라 기신이. 그러니까 조직에 염증이 생기면 물이 고이지 않네. 물이 고이는 걸 초음파는 기가 막히게 잘 찾아냅니다. 그러면 아이소에코 결절이라 하는 것을 아이소 결절을 찾아내는 결절의 팁은 무엇이냐? 첫째는 돌출이죠. 이 결절이 아이소 결절인데 이렇게 돌출되면 아, 요 결절을 하면 알 수가 있겠죠. 두 번째는 혈관을 디스플레이스먼트. 혈관이 디스플레이
이렇게 결절은 잘 안 보이는데 리버인데 이렇게 헤파틱 비기널 디스플레이스먼트 하면 결절의 가능성이 있죠. 그 다음에 내부의 혈관 조직은 결절로 안 보이는데 결절 안 보이는데 잘 안 보이죠. 안 보이는데 이렇게 중심에 이런 혈관이 보여요. FNH거든. 포칼 로저랄 포크라션 센터의 동맥, 간동맥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아 이런 내부 혈관. 그 다음에 변연 저에코대요. 변연제 결절이 이렇게 잘은 안 보이는데 변연이 이렇게 저에코대가 있거나 헬로죠. 또는 중심부의 고에코대, 중심부 고에코 또는 낭성변변 이런 거 있으면 결절, 결절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고에코가 보이고 고에코가 보이고 여기는 무에코고 고에코 이런 거 보이면 아 이게 저 결절을 하는 걸 아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헬로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헬로는 우리 대포전기 HCC하고 메타세 켄사죠. 메타세 이제 메커니즘이 틀리는 거죠. 켄사 HCC는 노줄라들 결절이 그로잉하면서 주위 조직을 컴프레션하죠. 주위 조직을 컴프레션하면서 파이브로시스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노즐라 타입의 HCC는 헬로를 동반하다는 것은 종양이 슬로우 그로잉하는 거죠. 팽창성 발육을 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나 이제 메타세 캔서 헬로는 나쁜 거죠. 가령 런 캔서가나 브레스 캔서가 리브에 왔습니다. 이건 처음에는 저에코였는데 이게 커지면 래피드 그로잉하면 요게는 살아있는 암세포, 바이벌한 암세포가 되고 아, 캔사셀이죠. 요거는 저에코로 보이고 센터 부분의 세포들은 브라스프레 몸바다가 코아귤레이션, 응고괴사를 일으키는 거죠. 그러면 고에코로 되고 또 심하면 요 부분에 낭성 변사, 리케팩션 네크로시스를 생기면 무에코를 만드는 거죠. 이걸 벌사이 사인이라고 합니다. 벌사이, 타겟 사인. 네, 그렇죠. 그렇게 메타세 캔사에서 벌사이 사인 나오는 것은 굉장히 안 좋은 거죠. 이렇게 암세포가 랩드 그로잉 했다는 뜻이죠. 이건 슬로우 그로잉 했다. 이해가 조금 되시죠? 예, 네, 그렇게 우리가 이제 초음파를 볼 때는 이런 이제 저 병리조직학적인 그 위에서 우리가 관찰을 하게 되거든요. 자 이제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오늘 조금 늦게 시작해가지고 그래도 뭐 토요일 오후니까 시간이 많습니다. 천천히 재미있게 강의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선생님과 같이 이제 고에코, 제에코, 아이소에코 다 했습니다. 오늘 이제 종합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소화관으로 가지고 설명을 하면 아주 좋습니다. 소화관인데 소화관은 첫째 에피테리움이 있죠. 에피테리움이 있고 그 다음에 서브 에피테리얼 티슈가 있고 그 다음에 무스큘라리스 무코사 MM이 있습니다. 요걸 합체가 무코사라고 합니다. 무코사. 네. 그 다음에는 서브 SM이 있습니다. 서브 무코사는 베슬, 림파틱, 너브, 그랜드 아주 여러가지 조직이 다양하게 들어있는 루산, 알리오스 하드한 조직이 아니고 아주 소프트한 조직입니다. 그 다음에는 그 무스큘라리스 프로프리아가 있고 그 다음에 서브 시로사 이거는 파이브로스 티슈죠. 그러면 초음파가 내강하고 에피테리움 부딪히면 강한 반사 일측은 고에코로 나옵니다. 고에코. 그 다음에
2층은 저의 거로 나눠서 무스큘라리스 무코사가 대표적이죠. 무스큘라리스 무코사 데모로 하고 서브 에피세리얼 티슈의 일부하고 그러니까 1층 고에코는 엡세리움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고 내강하고 엡세리움에서 음향 계면차 크기 때문에 반사뇌가 고에코로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서무코사는 제3층 서무코사는 고에코입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 이 소프티슈 안에 베스 림파티 너브 그랜드하고 반사를 많이 아까 말한 키드니에서 중심에코 복합체가 고에코 똑같은 메커니즘입니다. 그 다음에 머슬층은 제4층 머슬층은 저에코로 나오죠. 근육층. 그 다음에 서브시로사 시로사는 고에코로 나옵니다. 요거는 파이브티슈하고 또 파이브티슈하고 바깥에 있는 음향 계면차에서 고에코로 마치 시스트에서 후방에 고에코나 똑같습니다. 이해가 다 되셨죠? 예, 네, 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말을 하겠습니다. 이제 중요하죠. 우리가 이제 어떠한 결절이라든지 종계든 어떠한 조직이 에코가 고에코로 나오는가고 저에코로 나오는가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고에코 종계라고 설명하면 더 좋죠. 고에코 종계, 저에코 종계 이제 자 이제 요걸 이해. 첫째는 고에코 종계는 어떤 그 구성하는 세포가 고에코 물질을 가지면 고에코 종계가 되겠죠. 구성 세포가 고에코. 그럼 예를 들자면 구성 세포가 고에코 물질을 가질 때 폐를 가지거나 뭐 파이브로스 티슈를 가지거나 고에코 물질을 가지면 이러면 당연히 고에코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구성 이렇게 예를 들면 이건 뭐 지방간이 되겠죠. 예. 자, 그 다음에는 구성 세포가 고에코를 가지지 않더라도 내부가 다양한 그 음향 계면을 가지는 것. 그렇게 내부 물질이 헤테로지너스한 거죠. 물질이 불균질. 이 내부분에 아무리 불균질해도 음향 임피던스 차이가 별로 없는 게 끼리 있으면 아니고 음향 임피던스 차이가 많은 대표적인 해망종 맞죠. 혈관종. 혈관종 안에는 고액 물질이 없죠. 그러나 안에 무산 바스큘러 에코 엔도세리얼 파이브 티슈하고 이 두 가지 되죠. 이게 이제 결국은 구성 성분이 고액코를 가지거나 내부가 불균질을 해지면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염증 세포가 침윤될 때, 그 다음에 파이브러스 티슈 섬유 결합 조직이 증식될 때, 네, 이럴 때 이제 고에코로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고에코는 혈류가 풍부할 때, 혈류 풍부. 이런 것이 이제 고에코로 나옵니다. 저에코 종계는 결국은 구성 물질이 고에코 물질이 없어야 되죠. 고에코 물질이 없고 그 다음에 세포가 증식할 때 세포 증식인데 같은 종류의 세포가 증식 세포의 증식이죠. 이래 되면 초음파가 음향 계면을 적게 이렇게 되니까 잘 통해. 그 다음에 내부가 비교적 균질이죠. 균질할 때. 예. 그 다음 이런 거는 이제 대표적인 HCC죠. 뭐 암 세포들은 대부분 암은 세포가 증식이 되기 때문에 에코가 떨어지죠. 대부분 다. 예. 그 다음에는 혈류가 적죠. 혈류가 많은데 혈류가 적은 종양이 저에코를 만듭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마지막 인트로 강의를 마치면서 초음파의 단계가 있습니다. 이제 초음파를
네 단계로 저는 늘 이야기합니다. 초음파의 단계, 초음파 공부를 하죠. 초음파에 하시는 분의 단계죠. 레벨이 초음파 레벨입니다. 자, 제일 레벨은 초음파를 또 보시고 첫 번째 1단계죠. 1단계는 병변을 찾는 거죠. 초음파를 해보니까 간에 병변을 찾는 거. 저 병변이 뭐 좌측 간염에 뭐 종괴가 있네. 그러면 CT 찍어야지 보내. 요거는 1단계밖에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냥 병변만 찾는 거. 2단계. 이까지는 나죠. 병변을 찾고 추정 진단을 내는 거죠. L2의 리브의 세그먼트 2번에 뭐 해망점마가 있다. 대부분 선생님들은 2단계에서 만족하고 끝내죠. 근데 여기까지는 뭐랄까 아마추어라고 볼 수 있죠. 3단계로 올라가야죠. 이제 해망 종괴가 보이고 이 종괴가 CT나 MRI에서는 어떻게 나올 것인가. 이제 CT, MRI 소견을 추정. 그러면 이제 3단계가 되는 겁니다. 내가 이제 해망점을 보고 요 종괴가 해망점 같았는데 CT, MRI 찍으면 어떻게 나올 것인가. 추정, 자기가 추정. 4단계는 이것만 해도 우수하죠. 4단계는 이것을 보고 병리학적 패솔로지 병리학적 소견을 추론하고 추정하고 확인하는 단계. 확인. 내가 저래 보이는데 병리학적으로 어떻게 되고 이래 되는구나. 이래 확인하면 4단계가 되는 거지. 이게 완전히 대단한 단계죠. 우리가 야구 시합을 보는데 내가 LG 응원이라고 하면 LG 열심히 응원하고 이러면 야구로 봐서는 뭐 1단계 되겠죠. 2단계 되면 오늘 LG가 이긴 기아한테 이겼는데 우리 LG의 투수가 참 잘해가 이겼구나. 4번 타자가 잘 쳐가 이겼구나. 2단계 되겠죠. 3단계 되면 이제 수준이 높아지게 되죠. 왜냐하면 내가 우리 팀이 지금 원아웃에 1, 2루가 나갔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강공으로 밀어붙일 것인가? 안 그러면 그걸 할 것, 히트핸드런을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다음 타자 잘 치니까 번트를 대가지고 2, 3루로 진시키고 다음 타자한테 4번 타자한테 한 방을 기대가 두 점을 뽑겠다. 이런 걸 제 추정하는 이제 내가 감독의 입장에 대해서만. 3단계가 되는 거죠. 4단계 되면 그 개인의 성과라든지 전 그 시합이라든지 이런 걸 다 보고 자기가 이제 그걸 전체적인 그 경기 흐름을 분석을 4단계 이거는 완전 적응한 것 같죠. 3단계까지는 되죠. 그러면 아주 재밌습니다. 우리가 그냥 초음파하는 것보다 초음파를 하면서 이걸 하나하나 추론하고 생각을 하면 더욱더 재미가 있거든요. 이거는 결국은 초음파가 좋은 점은 뭐냐면 저는 늘 잘하는 사람하고 못하는 사람하고 차이가 나는 거죠. 근데 이 세상에 잘하는 사람 못하는 차이가 없으면 참 재미없는 거죠. 아니 뭐 가치가 없는 거죠. 첫째 백화점에 마트에 캐시어야 잘하는 사람 와서 큰 차이 있습니까? 차이 없죠. 며칠만 교육하면 다 할 수 있잖아요. 물론 빨리 하는 거는 차이가 있겠죠. 근데 백화점에 마트에 주차요원은 굉장히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차가 막 박힐 때 어디 그 주차를 어디 집을 열 것이냐, VIP 올 때는 잽싸게 어디 빼내고 집을 해야 되고 이걸 잘해. 주차요원은 상당히 높은 고도의 그게 필요합니다. 그럼 백화점이나 마트에 제일 돈 많이 버는 사람 누구겠습니까? 좀 명품 바이어죠. 명품 바이어 올리는 잘 쌓이 될 거예요. 금년에 히터 상품이 뭔지 착 알아가지고 페라가모라든지 샤넬 같은 거 좋다 사놔야지. 잘못 사놓으면 옆 백화점은 대박 터뜨리는데 우리 백화점 안 사가 못 팔면 곤란한 문제가 생기고.
또 안 팔릴 걸 잔뜩 사놓으면 곤란하지 않나요? 반품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이 노하우 필요한 겁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10분 쉬시고 우리가